We're going to be speaking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uture we want. Now that phrase to me is very important. The world adopted an important text call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you can remember it because it's the 5 P's. Because sustainable development is about designing and building the future we want. And here they are. Achieving 17 big goals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not so easy. The dangers are being felt everywhere in the world. Droughts, floods, extreme storms, rising sea levels. We have to take action. With regard to people, we are determined to end poverty and hunger in all its dimensions. Well, this is a big, big problem. With prosperity, we are determined to ensure that all human beings can enjoy prosperous and fulfilling lives. Leave no one behind. Peace, we are determined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This is a world for all humanity and all people to live in dignity, safety, and peace. Achieved. I'm Jeffrey Sachs.이 지구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한 가지 뜻에 합의합니다. 구호는 선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 당시 제프리 삭스도 있었습니다.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데 특별 자문관으로 활약했죠. 그는 여전히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 지금 우리는 10년 전 다짐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저는 제프리 삭스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이자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소장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속가능 발전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러기에 앞서 지속가능 발전의 시작인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상회의가 개최됐죠. 세계 모든 정부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리우 지구 정상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세 가지 주요 환경 조약이 합의됐는데
그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후변화협약이고, 두 번째는 UN 생물다양성협약, 세 번째는 UN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첫 번째 협약으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두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걸 막으려 했죠. 세 번째는 지구가 사막화되고 황폐한 땅이 늘어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협약은 모두 훌륭하긴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기후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생물 다양성 파괴도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모여 글로벌 협약을 세 개나 체결했지만 땅은 황폐해지고 사막화도 계속됐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2년, 세계 정상들은 리우데자네이루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20년 전 합의한 협약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점검해 봤는데 뭔가 나아진 게 없군. 별로 진전이 없던 거죠.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우리가 생각한 돌파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2012년에 열린 리우 플러스 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각국 정부들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협상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많은 회의가 계속 열렸고 192개국의 의견을 모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지 끊임없이 논의했거든요. 드디어 3년 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날 유엔 총회에서 세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에 채택됩니다. 영상을 보면 연단에서 흰 옷을 입은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세계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는 중입니다. Por eso hay que afirmar con fuerza sus derechos, consolidando la protección del ambiente y acabando con la exclusión. Y al mismo tiempo necesaria puede ser prenda de un futuro seguro y feliz para las generaciones futuras. Y lo será si los representantes de los estados sabrán dejar de lado intereses sectoriales e ideologías y buscar sinceramente el servicio del bien común. 지구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이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이 끝난 후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정상이 모여 2015년 9월 25일에 채택한 목표 17가지입니다. 발전 목표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세웠습니다. 하나는 경제 번영입니다. 이를 통해서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 어디든 경제적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은
2030년까지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번은 2030년까지 기아 종식, 지속가능 발전 목표 3번은 2030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최소 중등 교육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은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번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번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번은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제적 목적이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두 번째 측면은 사회적 포용성인데요. 이에 대해 유엔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전 목표 5번은 성평등 보장입니다. 여성에게도 남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합니다. 여성에게도 남성들과 똑같이 정치적 리더십, 기업 경영, 경제적 성취 및 전문직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 세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합의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5번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0번은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번은 평화, 정의, 포용이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세 번째 측면은 환경 지속 가능성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1, 12, 13, 14, 15번이 여기에 속합니다.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고, 12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은 기후변화와 대응이죠. 14번은 해양 생태계 보전, 15번은 육상 생태계 보전입니다. 인간과 다른 생물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이건 제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되기까지 노력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리더십을 기리고 싶습니다. 반 총장님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유엔 회원국 모두를 망라해 외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외교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 시기에 제가 그분의 특별 자문관을 맡을 수 있었던 건 큰 영광이었습니다. 세계는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합의했는데, 5개 영역 모두 P로 시작합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입니다. 각국 정부는 인간의 가치와 관련해서 빈곤과 굶주림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또 지구에 관해서는 환경 파괴를 막고 지구를 보호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실천 방법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장려하고 천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죠. 경제 번영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기로 했죠. 두려움과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십과 관련해선 서로 힘을 합쳐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섯 가지입니다. 하지만 17개의 큰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가 크게 변해야 하는데,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적인 사회가 될 수 있죠. 한국은 이걸 해냈습니다.
둘째, 보편적 건강보험에 기초한 의료복지가 필요합니다. 셋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강연에서 이것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색산업인데, 넷째, 토지와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세계는 도시화가 됐죠. 현재 세계 인구의 약 55%가 도시에 살고 있고 곧 70에서 75%까지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도시는 건강한 생활이 지속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빠르게 디지털, 온라인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품 결제, 은행 업무, 교육, 의료 등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죠. 따라서 효과적인 디지털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7가지 목표를 정했고 이것을 이루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변혁이 필요하죠. 2030년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소장을 맡은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2012년도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이 창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현 UN 사무총장님 아래에서도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각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매년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죠. 15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지표를 살펴보면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겁니다. 한국은 잘하고 있지만 더 분발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165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지속가능 발전 대시보드라고 부르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녹색이면 모든 걸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이면 더 잘해야 한다는 거고 주황색은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빨간색이면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시보드를 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 즉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부분은 밝은 녹색입니다. 한국이 교육 기회 측면에서는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축하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부분은 노란색 또는 주황색입니다. 빨간색도 좀 있어요. 한국은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더 노력해야 하죠. 한국은 특히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전력 시스템 탈탄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죠. 지금처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토지 자원의 환경 지속 가능성 평가도 여기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빨간색으로 경고받은 건 지구촌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한국은 더 여러 국가와 협력해야 하는데 특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협력 강화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웃 국가들과 협력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 국가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계 평화입니다. 분쟁 자체도 비극이고 재난이지만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제 번영과 사회적 포용도 실현하기 어렵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이 지구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한 가지 뜻에 합의합니다. 구호는 선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 당시 제프리 삭스도 있었습니다.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 데 특별 자문관으로 활약했죠. 그는 여전히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 지금 우리는 10년 전 다짐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삭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해 얘기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선 기후변화라는 중요한 이슈를 다룰 건데요.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이기도 하죠. 누구나 이미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듯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세계 지도인데요. 전례 없이 기온이 올라간 곳은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또 전례 없이 추웠던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빨간색이 훨씬 많은 게 보일 겁니다. 나사는 2020년이 역대 가장 기온이 높았던 2016년과 비슷하게 더웠다고 합니다. 기온을 기록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이래로 가장 더웠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2020년 해양 상황으론 그해 기온이 낮아야 했는데 더웠으니까요. 그런 현상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건 1850년에서 1900년까지의 지구 기온 평균치와 최근의 온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1850년부터 오늘날까지의 기온을 보면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어요. 매년 변수가 있어서 기후 변동성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기온보다 약 1.2도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로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생기는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의 주 원인인데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더 많이 배출되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온실 효과란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 표면과 대기권이 더워지는 효과입니다.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야 하는 복사에너지를 잡아두면서 지구 표면과 대기권이 더워지죠.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자외선 중심으로 지구에 도착해서 지구를 데우는데 지표는 데워진 만큼 적외선을 우주로 다시 방출합니다. 그러나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방출돼야 할 적외선의 일부를 가두면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이걸 인류 발생론적 효과라고 하는데 인간에 의해 어떤 현상이 초래된다는 걸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인류 발생론적의 그리스 어원은 인간을 의미하는 엔트로포스와 원인이란 의미의 게닉이 만난 겁니다.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나 수소불화탄소 등은 인간의 경제 생산 활동으로 과다 배출됩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이 큰 문제가 되죠.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화석연료 성분인 탄소가 대기 중 산소와 결합하며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게 대기 중에 방출되는데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1950년대 후반부터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월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왔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그래프를 킬링 커브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매년 증가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 2020년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5ppm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pm은 100만 분율이니 415ppm은 100만 개 중 415개의 분자가 이산화탄소 분자란 걸 의미하죠.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100만 개당 415개면 작은 숫자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죠.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따뜻해졌을까요? 놀랍게도 지구의 10년 단위 평균 기온을 놓고 비교해보면 현재 기온은 지난 1만 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100년 단위로 측정했을 땐 현재 지구는 지난 10만 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죠. 이건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가 최근 발표한 결론입니다. 너무 두려운 현실이죠. 당연합니다. 인류 문명의 전체 기간 중 지금이 가장 따뜻하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온난화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녹색 선은 21세기 중반 무렵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2050년 무렵엔 0에 가깝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파란색은
종전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이러다 3도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앙이죠. 그러니 우리는 21세기 중반까지 배출량이 0이 되도록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죠? 기후변화로 인한 격변이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미국에서도 큰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서부 지역의 가뭄이 너무 심했어요. 이 끔찍한 가뭄으로 땅이 건조해졌고 미국 서부 전역의 산불 피해로 이어졌죠. 하지만 미국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이건 연기로 뒤덮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매우 슬픈 광경인데요. 아테네 인근 산불 때문에 연기가 난 겁니다. 그야말로 서양 문명의 요람인데요. 이 세계적 유적지가 기후변화로 인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위험은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대규모 폭풍, 해수면 상승.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1세기 중반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다시 한번 사진의 중심에 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되고 몇 주 후인 2015년 12월 12일 세계 정부는 파리 기후 협정에 동의했습니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또 한 번의 외교적 업적으로 남았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기온 상승이 섭씨 2도를 넘지 않을 수 있게 노력하자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또 산업화 이전의 기온을 기준으로 기온이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자고 했죠. 그런데 이미 1.2도가 올라갔으니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목표대로 하려면 2050년까지 가능하면 그보다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건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의 중요한 보고서 2050년까지 넷제로의 표지인데요. 탈탄소화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에너지 부문 로드맵과 같습니다.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석탄과 석유,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 특히 태양광 발전, 풍력, 수력 발전 등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열 에너지도 있죠.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 차후 어떻게 에너지를 충당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석탄, 석유,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제로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즉,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거죠. 어떤 나라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비약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또 전기자동차 같은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첨단 기술을 전파해야 합니다. 즉,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풍력과 태양에너지 같은 탄소를 쓰지 않는 에너지로 차를 운행하게 하는 거죠. 한국은 녹색 디지털 미래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방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한국의 첨단 기술 기량을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미국의 달 탐사 얘기를 들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에 갑시다.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달 탐사를 제안한 거죠.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No single space project in this period will be more impressive to mankind or more important for the long-range exploration of space.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정말 1960년대가 끝나기 전인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은 달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딜, 유럽의 그린딜, 또 이와 유사한 전 세계의 움직임은 우리 세대의 달 탐사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오래전 달 탐사처럼 큰 도전이죠. 우리는 산림 파괴를 멈추고 다음 강연에서 다룰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업 방식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걸 막아야 하죠.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대전환이 필요하니까요. 에너지 시스템도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전기 자동차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주택의 난방도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업 구조가 변해야 하는 거죠. 한국이 세계로 수출하는 선박을 예로 들면 경유보다 수소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오래전 달 탐사를 시작했을 때처럼 대담한 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지구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한 가지 뜻에 합의합니다. 구호는 선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 당시 제프리 삭스도 있었습니다.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데 특별 자문관으로 활약했죠. 그는 여전히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 지금 우리는 10년 전 다짐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Welcome to We Day Hansu Up. Great minds. I'm Jeffrey Sachs.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삭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주요 과제인 식량 문제와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방법이란 주제를 놓고 얘기하려 합니다. 지난 강의에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능하면 빨리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 강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한 영역인데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 약 80억 명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방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안전하고 경제성이 좋으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식량 체계와 토지 이용 체계를 말이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 식량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현재 식량 생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 지속 가능 발전 목표 2번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실한 식단 문제가 있는데요.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정말 놀랄 만큼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건 약 10억 명이 심각한 만성적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빈곤층 사람들은 건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1일 권장 칼로리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어린이 수백만 명이 전염병과 다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어린이가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 10억 명은 기아에 허덕이고 여기에 또 다른 20명은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량 영양소 결핍증을 겪고 있죠. 그들은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A,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에 치명적이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과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합치면 자그만치 약 30억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억 명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비만, 성인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거죠.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직결돼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당 첨가물을 비롯해 성인의 약 40%가 비만인 패스트푸드의 나라 미국의 또 다른 건강하지 못한 식단과 말이죠. 이 숫자를 다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세계 총 인구 80억 명 중 40억 명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식량 유통 방식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작물을 수확할 때나 저장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의 자그만치 25에서
30%가 손실됩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지구 한쪽에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수확 방식이나 보관 문제로 식량을 잃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식량의 거의 3분의 1을 소비자가 버립니다. 가정과 식당, 슈퍼마켓에서 식품이 상해서 버리는 일도 많고 먹다 남은 음식도 버리니까요. 이렇게 버려지는 식량을 전부 합치면 그 손실량은 정말 막대합니다. 아직도 건강한 식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되는 건 슬픈 일이죠. 현재 식량 시스템의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인데 지구에 끔찍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경 손실, 즉 인간이 초래한 환경 비용 때문인데요. 농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농업 분야가, 그러니까 때론 농공산업이, 때론 소규모 자작농이, 작은 농지가 됐건 소목장이 됐건 토지 확보를 위해 숲을 벌목하고 있죠. 농업이 산림 파괴를 초래하는 겁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어부들은 어류를 남획하고 있습니다. 어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산량을 초과하는 양의 물고기를 잡아들이죠. 이로 인해 전 세계 어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죠. 질소와 인위 주성분인 화학비료와 병해충을 막기 위한 각종 농약 등이 모두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료의 상당량은 식물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비료는 땅으로 흘러들어가 지하수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영양소가 바다로 과다 유입되어 예기치 못한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시 저길 볼까요? 농업에서 사용하는 담수는 전체 사용량의 70%입니다. 전체 담수 사용량을 100%로 놓고 보면 70%는 농업용, 20%는 산업용, 약 10%는 주방과 욕실 등 가정용입니다. 그러니 담수는 대부분 농업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담수 자원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담수가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중요한 담수를 품고 있는 지하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올려 농작물에 물을 대는데 이 속도가 빗물이 스며들어 대수층을 다시 채우는 속도보다 빨라 대수층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대한 문제는 빈곤입니다. 전 세계에 소농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시아 일부 지역,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 등은 농토의 면적이 너무 작아서 당연히 생산량이 적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수억 명은 심각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가 강조한 것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홍수가 심해지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농업용 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현재 농업 시스템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죠.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농업 시스템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구가 피해를 받는데 또 거꾸로 이로 인한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화학적 오염 같은 환경 문제가 농부와 농업에 큰 문제를 안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작물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도 저하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얽혀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에너지 시스템 문제보다 훨씬 복잡해요.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결과는 현실 어디서든 볼 수 있죠. 꽤 적나라한 사진인데요. 브라질 아마존 사진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열대 우림이죠. 여기 도로가 보이는데요. 이 도로가 생기면서 나무를 벨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농부들이 콩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열대 우림의 파괴는 재앙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우림 생물조차 그 이후의 생존은 힘겹습니다. 열대 우림의 나무는 우림 안에서 물이 순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 과학자가 아마존 열대 우림이 막대하게 파괴됐고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열대 우림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림 지역은 재난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우림은 사라지고 초지가 되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많이 손실되고 여러 가지 생물종의 서식지가 파괴되죠. 열대 우림의 나무가 죽으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거고 기후변화가 악화할 겁니다. 자연을 함부로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예는 또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입니다. 이 지역에서 면화를 재배하려고 아랄해의 수원이 되는 강물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결과죠. 결국 호수의 물이 말라들었고 이젠 물이 거의 없습니다. 모래사장 한가운데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 이상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은 사막화되어 버린 아랄해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랄해처럼 인간의 간섭으로 호수물이 말라들어가 사막화되는 사건은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다음은 농토의 비료에서 흘러나온 영양분이 지하수와 강을 타고 흘러가서 쌓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인과 질소, 영양소가 물에 녹아 강 어귀까지 떠내려가고 결국 이것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조류 대발생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이 강물엔 해조류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조류가 부패하면서 산소를 소비하죠. 결국 이 지역에서 살던 다른 어류나 해양 생물 등은 죽어나가고 이곳은 죽음의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질소가 강물을 타고 이동해서 결국 강 어귀가 황폐해지고 죽음의 구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은 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뭄, 산불, 서식지 파괴. 이건 아프리카 대륙 동남쪽 연안에 있는 아름다운 섬 마다가스카르의 영상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건조해진 토양과 긴급 식량 원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보일 겁니다. 기후변화, 산림 파괴, 부영양화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또한 산림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여기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의 산림 파괴는 아주 심각합니다. 연갈색 지역은 보라색 국가에서 생산된 식량을 구매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림 파괴를 촉진하고 있는 거죠.
농경지, 대두농장, 대규모 소농장 등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더 깊어지죠.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정 에너지 전환에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것처럼 식량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가공식품 및 당류 첨가물이 대량 함유된 식품과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채소, 과일 등을 통해 단백질 및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죠.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농업 방식을 활용해야 해요. 농작물에 잘 흡수되는 비료를 사용해서 남는 비료가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거나 토양 질산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을 파괴해 만든 농토에서 나온 식품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품 공급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보호토지와 해양보호지역을 지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과 수산업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건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나 기타 유엔 관계기관은 이런 해결책의 실용성, 타당성,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해결책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강연에서 저는 식량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문제는 다각적이며 복잡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한 가지 뜻에 합의합니다. 구호는 선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 당시 제프리 삭스도 있었습니다.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데 특별 자문관으로 활약했죠. 그는 여전히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 지금 우리는 10년 전 다짐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삭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강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 설명하고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드렸죠. 오늘 강의에선 빈곤 퇴치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의 권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3번과 4번이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 세계가 지난 200년간 산업화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극빈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19세기 초 산업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19세기 초입니다. 증기기관이 새로 발명되고 공장 생산이 막 시작되고 증기선이 뜨기 시작하고 철도가 개설되던 때 말이죠. 당시 전 세계는 빈곤한 농업으로 연명하며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스로 생존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는 극빈층이 세계 인구의 90%에 달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인류는 생산을 위한 새로운 도구와 새 동력원을 얻었습니다. 먼저 증기기관, 그 다음 내연기관, 가스터빈, 그리고 전기를 생산했고 이는 경제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경제성장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발전 속도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유럽, 다음 북미로 이어졌고 그 다음 전 세계로 갔는데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19세기 후반에 산업화됐습니다. 경제 발전의 속도는 나라별, 대륙별로 달랐습니다. 불공정하기도 했죠.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먼저 확보한 산업화 권력을 활용해서 산업화가 안 된 취약한 농업 국가들을 정복했으니까요. 그래서 19세기 내내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의 차이를 보여줬죠. 그런데 다음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극빈 속에서 사는 사람들 숫자는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소득이 빈곤선 위인 사람들의 숫자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시작되는 1820년에 세계 인구의 90%가 갈색으로 표시된 곳에 해당됐는데 당시 세계 인구 10억 명 중 약 9억 명이 극빈층이었다는 거죠. 그럼 200년 후에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현재 세계 인구의 90%가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 있는데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 약 70억 명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0억 명 혹은 약간 적은 7에서 8억 명이 극단적인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죠. 이는 세계은행의 연간 보고서에서 정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이 그래프가 주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 인구 중 빈곤은 점점 감소해왔고 이것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2030년까지 극빈층의 삶을 개선할 거라고 약속했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아직도 극심한 빈곤에 처한 8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또 빈곤선을 살짝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 바로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의료 혜택, 양질의 교육을 누리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게다가 그런 나라의 정부는
국민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민이 가난한 것처럼 정부도 가난한 거예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기본 내용은 거의 같아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많은 학자가 유사한 내용을 연구한 결과 역시 극단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빈곤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은행이 극빈층이라 정의한 데 속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1990년부터 30년 동안의 빈곤층 추이를 살펴보죠. 1990년에는 이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극빈층은 거의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극빈층의 대다수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특히 대부분 중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1980년도 중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의 제조업을 주도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중국이 빈곤층 인구를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이 산업화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도시로 취업하면서 빈곤선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됐나 봅시다. 2015년까지 동아시아 빈곤층 사람들 숫자는 계속 감소했고 이젠 아주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자 중국에서 극빈층은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인 치적이죠. 동아시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또한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전쟁을 겪고 초토화됐지만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한국은 1960년대부터 계속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고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섭니다. 현재 빈곤층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게 보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시아 나라들의 빈곤 격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성공 신화는 급속한 소득 성장과 급격한 빈곤 감소가 가능하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줬는데 그 결과 국민은 의료시설 확충, 수명 연장, 양질의 교육시설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한국의 예를 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몇 년 후인 1960년대 초 서울의 중심부에 즐비했던 빈곤층 주택을 보십시오. 하지만 오늘날 서울은 눈부신 현대 도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한 번에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국민 1인당 소득, 즉 경제 전체의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지도에 표시한 건데요. 빈곤층을 표시하는 민트색 지역과 노란색 지역은 주로 열대 지역,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남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아시아에서 아주 약간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등은 심하진 않지만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빈곤 지수인 어린이 생존에 필요한 건강한 식생활과 의료 서비스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죠.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어린이의 삶에 필요한 의료시설 접근성과 영양분 섭취 등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는 열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돼 있죠. 이번에는 학교 교육 평균 연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빈곤층이 많은 곳은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교육 수준 연한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낮습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선 가난 때문에 많은 아이가 초등교육까지만 받고 학교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30% 정도만 중등교육을 마칩니다. 이건 21세기의 어두운 그림자 같아요. 세계 경제는 첨단 기술로 돌아가고 있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취득한 젊은이들만 고수익을 올리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게 이 지도가 보여주는 진짜 문제인데요. 가난한 지역은 어린이에게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는 21세기의 삶에서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높은 소득을 받아 양질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질문을 하죠. 극심한 빈곤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을 달성하고 이와 관련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 3번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최소 중등교육까지 마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키워드는 투자입니다. 한국의 성공, 중국의 성공, 또 일본의 성공을 살펴보면 모두 급속한 경제 성장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 나라들은 적어도 3개 영역에서 아주 현명한 투자를 했어요. 첫째,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인적 자본이라 부르죠. 특히 어린이에 대한 투자인데요. 의료 지원, 건강한 식생활 및 교육에 대한 투자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전기, 디지털 시스템, 운송 시설 등이 있습니다. 통신도 있고요. 인프라가 생산 활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와 혁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혁신에 대한 투자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성공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 민간 부문 수출을 증진하는 건데요. 수출로 얻은 이익금으로 첨단 고급 기술과 기계류를 수입하고 그것으로 지속적인 현대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섯 번째 투자인 혁신입니다. 한국은 국민소득의 5% 이상을 연구 발전에 투자합니다.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기술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혁신은 한국 경제 발전 성공의 본질이죠. 제 생각에 가난한 나라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60년간 얻은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급속한 경제성장, 의료시설과 교육기회 확대, 현대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 수출 중심 제품과 서비스 생산, 기술 중심형 산업 구조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번은 지구촌 협력 강화입니다.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비롯해 빈곤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도와야 합니다. 경제적인 원조, 교육과 기술 이전을 통해 의료, 건강, 영양, 교육, 사회 인프라, 수출과 혁신의 기본을 구축하게 돕는 거죠. 그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성공 신화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대로 이 시대의 극빈을 퇴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빈곤 종식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 지구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한 가지 뜻에 합의합니다. 구호는 선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 당시 제프리 삭스도 있었습니다.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데 특별 자문관으로 활약했죠. 그는 여전히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 지금 우리는 10년 전 다짐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떠올려보죠. 저는 전 세계가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2030 의제를 얘기했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어가 있었죠. 인간,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파트너십입니다. 다섯 번째 강연에선 평화와 번영에 관해 얘기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 차이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겐 자원이 있고 지구촌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강조하는 건 17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지구촌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강의 시리즈에서 평화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과제를 달성하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평화이니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 당시 했던 명연설을 빌려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world is very different now. For man holds in his mortal hands the power to abolish all forms of human poverty and all forms of human life. 케네디 대통령의 이 놀라운 연설이 사실 바로 지금 지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노하우, 기술, 그리고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죠. 앞선 강의에서 다뤘던 말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빈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 보편적인 의료와 보편적인 교육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량 파괴무기, 무시무시한 핵무기와 기타 치명적인 무기도 우리 인간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가 모든 형태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5년에 설립됐습니다. 헌장 제1장에는 유엔의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데 유엔의 첫 번째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제거하고 유효한 집단적 조처를 하는 거죠. 또한 유엔의 핵심 목적은 국가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또 각국 활동을 조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유엔이 설립되고 3년이 지난 1948년, 유엔 총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기본 존중을 담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는데 이것을 초석으로 이후 많은 국제 인권 규범이 제정됩니다. 이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인권 의식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의 정신에 따라서 서로 행동해야 한다. 저는 자매에도 추가하겠습니다. 제2조.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에서 벗어나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대로 모두 상대를 존중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 선언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을 위한 곳이고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제 및 사회적 필요를 채우고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시스템이든 생물 다양성 보존이나 환경 안정성이든 우리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선 인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을 이겨내고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국가 간 협력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물 다양성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실행하려면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In order to be able to implement our objectives.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입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그린딜 정책을 도입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각각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몽골, 중국, 한반도, 일본 등 각각 자원이 있어요. 이것으로 탄소 제로 정책을 실행해낼 수 있죠. 국가 간 공유하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국가 간 전력망을 통해 옆 나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북아 지역의 풍력 에너지로 한국이나 일본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몽골의 풍력과 고비 사막의 막대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면 인구가 집중된 중국 북동부, 한반도, 일본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연계 개발 협력 기구, 즉 가이드코가 제안한 협력 계획을 지도에 표시한 건데요. 그 목표는 에너지 연계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인접 국가 간 긴밀한 협업을 권장합니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말이죠. 사실 이미 많은 역내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연합, 유럽 연합, 또 동남아시아 국가를 위한 아세안 등이죠. 여러 나라의 의견을 듣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파리 기후협정을 끌어냈던 저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각 지역에서 국가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또 각 지역 간 협력도 잘 될 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유럽 연합, 아세안, 동북아 지역이 모두 조화롭게 함께 일하면 정말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흥미로운 협력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입니다. 여기에 많은 국가가 함께하고 있죠. 동북아의 세 경제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10개국, 오세아니아의 2개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입니다. 이 15개국은 이제 포괄적인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큰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재생에너지와 생물 다양성 보존, 교육, 혁신 모두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15개국의 인구와 GDP가 전 세계의 30%로 추정되는 만큼 이 국가들의 모임은 귀추가 주목됩니다. 평화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죠. 다시 한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위대한 비전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구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자 미국과의 핵전쟁 위기가 있던 바로 다음 해인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에 대해 명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63년 6월 10일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명연설을 했고 그것이 케네디의 평화연설로 알려지게 됐죠. 흥미롭게도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은 극에 달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 연설을 하면서도 소련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는 대신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And every graduate of this school, every thoughtful citizen who despairs of war and wishes to bring peace should begin by looking inward, by examining his own attitude towards the possibilities of peace, towards the Soviet Union, towards the course of the Cold War, and towards freedom and peace here at home. 이 연설이 훌륭한 건 적국을 도발하지 않으면서 미국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데 있습니다. 평화를 생각하세요. 연설은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소련의 지도부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이 한 연설 중 가장 훌륭합니다. 이제 그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 연설을 하고 얼마 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협의됐습니다. 그러니 케네디 대통령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1963년의 연설이지만 이 시대를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So let us not be blind to our differences, but let us also direct attention to our common interests and the means by which those differences can be resolved. And if we cannot end now our differences, at least we can help make the world safe for diversity. For in the final analysis, our most basic common link is that we all inhabit this small planet. We all breathe the same air. We all cherish our children's futures. And we are all mortal.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평화, 외교, 협력의 길을 찾아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지구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크게 각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한 가지 뜻에 합의합니다. 구호는 선명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 당시 제프리 삭스도 있었습니다.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데 특별 자문관으로 활약했죠. 그는 여전히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상. 지금 우리는 10년 전 다짐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시작인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리우 지구 정상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세 가지 주요 환경 조약이 합의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우 지구 정상회의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2년, 각국 정부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정상이 모여 2015년 9월 25일에 채택한 목표 17가지입니다. 각국 정부는 인간의 가치와 관련해서 빈곤과 굶주림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또 지구에 관해서는 환경 파괴를 막고 지구를 보호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경제 번영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기로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 차이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Thank you very much for the last 5 lectur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 was very much inspired by them. I'd like to ask some questions, starting with this one. How do you collect and employ the dat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현재까지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의 데이터는 여러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의 목표는 150여 개 국가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교육 시스템에서 오는 데이터,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오는 데이터, 일일 대기 및 환경 상태 측정 데이터 등을 말이죠. 지속가능 발전 해법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진행 상황을 측정한 후에 그걸 데이터로 사용하기도 하죠. 탄소 배출이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혹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쓰기도 해요. 데이터가 홍수인 이 시대에 우리는 데이터를 고르고 정리해서 우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여러 곳에서도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전 세계, 특히 저소득 국가 학생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찾아서 지도를 보고 클릭해봐요. 그렇게 학교 위치를 온라인에 찾아놓고 나서 각 학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교나 병원 같은 시설의 지리적 위치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재빨리 다양한 사항을 입력하는 거죠. 학생 수, 교사 수, 교실이 몇 개인지, 학교에 디지털 연결이 가능한지, 전기는 들어오는지, 급식은 어떤지 등등요. 요점은 크라우드 피딩 및 크라우드 소싱과 같이 데이터를 신속하고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방법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 학교 매핑이 그 나라의 교육부에 매우 유용하다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지역의 아주 작은 동네까지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많은 교육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젊은이는 부모님과 조부모에게 우선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젊으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날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잖아요. 요즘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심지어 거의 사라지기도 해요. 눈도 거의 쌓이지 않죠. 여름에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지구 어디에서든 누구나 이런 기후변화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기온 차이를 느끼면 위험을 인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범람이 심해지는데 위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하죠.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든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켜 탄소 제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토양을 사용하고 그렇게 지구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는 세계의 생산 규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를 계산하면 전체는 연간 약 100조 달러입니다. 1년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고, 모든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모든 가정과 지역사회가 안전한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언뜻 보면 투자액이 큰 액수인 것 같아도 세계 경제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뿐 아니라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 막대한 피해를 미리 막자는 거죠. 따라서 이런 투자는 그 효용가치가 정말 최고입니다. 매년 세계 생산량의 1% 혹은 그 일부만 사용해도 우리는 빈곤을 퇴치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을 보장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농촌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공동체와 생물의 다양성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멋진 곳이니까요. 지금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로 많은 걸 할 수 있고 친구와 가족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대잖아요. 농촌 지역에서 지낸다고 해서 과거처럼 고립되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지을 거란 의미도 아닙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절대 숫자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농장이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정밀 농업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동화 전문 시스템, 로봇 기술, 자율주행 차량 등을 많이 활용하면서 사실 사람보다 기계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몇 년 전 한 농부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미 이렇게 말했죠. 저는 트랙터를 타기만 할 뿐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책을 읽고 있죠.
언제 비료를 뿌리고 방향을 돌릴지 트랙터가 다 알아요. 이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정밀농업이죠. 트랙터는 내 농지가 어딘지, 토지의 각 구획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인공지능으로 모든 일을 해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 될 겁니다. 시골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농업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모든 육체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자동화 물결은 100년에 걸쳐서 진행됐으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지금도 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 국가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지켜봤어요. 35년 이상 한국을 자주 오가면서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는지를 전부 목격했거든요. 한국 기업은 기술 혁신과 최첨단 산업 역량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도 발전은 계속되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그야말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 큰 자산을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만들잖아요. 또 한국은 이런 놀라운 기술과 역량을 교역에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분명히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고 싶을 겁니다. 한국은 분명히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또 판매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기회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좋은 기부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한 국가들이 기술, 교육, 기량을 갖추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그 국가들과 교역을 할 기회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래야겠죠. 어떤 면에서는 우호적 경쟁이지만 한편 동북아시아가 개척해서 이루어낸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발전의 경험을 아프리카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교육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또한 문화적 가치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일반적인 문화적 가치이기도 하죠. 유교적 가치는 교육과 배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는데 그게 다 유교 문화의 훌륭한 면입니다. 이렇게 강한 교육열과 문화가 동아시아 나라들이 눈에 띄게 경제 성장을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를 봐도 알아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세계 표준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놀랄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우수한 교육 방식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10년 이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해왔죠. 팬데믹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통해
원거리로도 서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대한 온라인 지식의 저장소를 통해서요. 특히 농촌 지역에 훌륭한 교육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유능한 교사가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와 기존의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큰 이점이 될 수 있죠. 또 교사 교육과 다른 형태의 확장 교육에도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합시다. 그리고 한국은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창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농촌 지역에서의 교육 접근성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십시오.